8시랑 고생했어. 내일 10시 출근, 7시 30분 퇴근. 아, 근데 진짜 너무 오래 일하신다, 생각보다.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내 오빠 잡으러요. 아니, 지 혼자 갔어요. 왜 지 혼자 간 거야? 어이가 없네. 좀 같이 먹지. 삼겹살도 좀 많이 남았고, 라면도 먹고 해야 되는데. 오빠! 뭐 하는데? 나 교정기가 떨어져서 못 씻는다. 교정기가 떨어졌다고? 어. 왜? 입 안에 교정기가 떨어졌어. 갑자기 뭐 먹다가? 모르겠어. 그거 못 먹어, 맨날? 몰라, 내일 병 가야겠다. 내일 일요일인데. 아, 맞네. 일요일 그럼 그, 내일은 뭐 어떻게 하게? 일단 괜찮아. 안 먹을 거야? 못 먹는데요. 교정기가 떨어졌대요. 저희 오빠도 교정했거든요. 아, 내일 토요일이야? 아, 진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네. 영남이님! 남은 기간 동안 화이팅 하세요. 화이팅! Tomorrow, Saturday, Saturday. 롤데이 나 모르겠다. 자, 여기서 다시 구울게요. 여기서 당신 구워 먹겠습니다. 이렇게 좀 이렇게 앞머리를 좀 내려서 다시 또 먹을게요. 어쩌다가 교정기가 떨어지는, 근데 교정기가 떨어질 정도로 먹을 게 없지 않나? 아, 근데 제 교정기가 한 번씩 떨어져. 아, 맞나? 빡쳐. 아, 그렇구나. 저도 그럼 교정하면 안에 교정 그거 해야 되거든요. 저도 그러면 교정 그거 떨어지겠네. 저도 씹어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워낙에. 이거 진짜 좋다. 이거 하나 더. 이거 이거. 뭐 이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. 아! 아싸, 안 떨어졌고. 아싸, 안 떨어졌고. 감사하겠네요. 감사해요. 항상 기분 좋아주세요. 항상 힘을 내세요. 이거 구워 먹은 게 더 맛있겠다, 오빠야. 그래 보이긴 한데. 구워 먹으니까 바삭바삭해서 더 맛있겠지겠다. 잘 구워 먹네. 가라는 사료로 떨어지고, 제가 다리를 이렇게 바로 확 붙여가지고, 여기 사료 탁 찡겨가지고 먹었습니다. 아주 다행이요. 두 입만. 네. 잠시만요. 아, 이것 좀 먹어야겠다. 버섯. 아, 이 버섯 진짜 아시는 거 알죠? 네, 다들 식사 하신 거 맞죠? 안 했어요? 대박 맛있군요. 근데 여기서 오늘 실패를 했지만은 다대포에 가서 다음 주쯤에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. 속이 아니라 그 뭐고 맛 쪽에 구멍에서 이렇게 슉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. 이렇게 소금 이렇게 칙칙 뿌리면 이렇게 슉 올라오는 거 그거 샀겠습니다. 그거는 진짜 맛있대. 그걸로 칼국수 해 먹겠습니다. 그거 구워 먹어도 맛있대. 네, 그거 구워도 먹고. 그게 이름이 왜 맛조개냐면 맛있어서 맛조개래요. 속 잡으러는 다시는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젠 11님 어서오세요. 소금처럼 올라오는 거. 그때도 못 잡으면 아이디 삭제한다. 장총님 믿어보세요.
그날 있잖아요. 50마리 못 잡으면 집에 못 가게 하자, 그냥. 50마리 못 잡으면 집에 못 가게. 너무 막 뺏는 거야, 이거. 왜? 불안한데. 이따 가봐. 난 그날 바쁠 것 같은데.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, 그날 방송. 혼자 방송하겠습니다. 오빠 아직 힘드니까 나 튕기신 듯. 응. 나 진짜 텐트 주고 그냥 가래포 갈게. 혹시나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. 제발 먹지 않아 그냥 단톡방에. 일단은 보경이 삼촌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냥 시장 가서 맛조개 사다 먹자 뒤도 않는 공약 치약 보고.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50마리 잡아보겠습니다, 제가. 돌려서 안 되겠습니다. 네, 영감이님! 오늘도 늦게까지 감사합니다! 들어가보세요! 뽀빵! 내일도 근무하셔야 되니까. 내일도 또 근무하셔야 되니까 얼른 쉬세요. 화이팅! 오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, 여러분 전부다. 네,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고생이 많으시고. 향해요. I love you. 어? 얘네들을 이따가 응. 구워놨다가 나중에 술안주로 만들까? 지금 다 먹기 좀 빡세지 않아? 이게 대충 구워만 놓고 나중에 치즈 올려가지고 프라이팬에 그래야 되지. 지금 막 다 구워가지고 여기로 다 해라. 어차피 한 번 더 익힐 거니까 한 이 정도만 구우면 된다. 버터로 다시 구우면 된다. 볶으면 된다. 그니까, 그니까. 지금 막. 삼겹살 안 먹나? 삼겹살을 먹자. 삼겹살 안 먹자. 먹어야 되니까. 삼겹살은 먹자. 지금 술 먹방 해라고요? 지금? 지금 먹어도 되나? 지금? 응. 왜 치지? 아, 지금 조금 빠른데. 지금 너무 10시밖에 안 돼가지고 술을 가져와라. 육파랑천 서세요! 예, 지금 그러면 19 걸어야 돼서요. 태연이도 다 빠져야 되고 그러면은. 당신이. 아이고. 저거 나 좀 일단은 풀어줘. 이거 다 있고 저거 풀어주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. 응. 그럼 뭐 유튜브로 만들면 웃기잖아. 맞아. 그렇지. 먹었는데 맛없어서 살려줘. 아니 아까 전에 큰 사촌이 제발 살려주란 것까지 넣어야 돼. 큰 사촌이 진짜 제발 살려주랬는데 제가 살려줬거든요. 아 근데 보경민 나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나 술싸움. 아 벌써? 그럼 나 빨리 이거 살려주고 와서 술 먹방하자. 지금 다시. 아직 개뿔 물이 다 안 빠져서 한 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. 개뿔 안 빠져서 그냥 살려주자. 지야 지그지 찾아간다. I'm 18살이야. 그래도 쪼쪼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.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I love you, 감사해요, 쪼쪼님. 저 30대입니다, 태연님. 왜 다들 나이가 많으신데, 나도 수사해야겠다. 아이고, 장승님, 가자! Let's go! Go, go, go! 가자, 가자, 다 가자. 근데 쪼쪼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? 그때 그 뭐지? 당근님은 그래도 말을 하셔. 쪼쪼님은 말 잘 안 하시는데. JMS 6 사우전드 9 현드레드 60 A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잡을 거는 못 잡고 웬 먹방 하나 슬래쉬 다 잡은 거예요. 육파삼촌 방생하러 갑니다. 육파삼촌 방생하러 갑니다. 환자는요 여기서 안 하고 방에 가서 할게요. 여기 너무 시끄러우면 사람들 신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. 보경이 삼촌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뭘 살려줘 냉동해서 보내라 짬 처리할 게 막걸리랑. 진짜로? 진짜로 삼촌? 그러면은 냉동... 보경인 나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속 구운 거 먹어라. 이거 빨리 물어 오빠야.
오, 이거 진짜 새우같이 맛있겠는걸? 아까랑 다른데? 새우 냄새 난다. 이거 구워 먹어야 맛있는 건가 봐. 한번 먹어보자. 아니면 내가 하겠습니다. 이걸 조금 다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. 아, 네가 저기 뭐냐. 여기 저 밖에 좀 돌아다니려, 혼자? 아, 혼자 무서워. 귀신 나온단 말이야, 여기. 여기 유스호스텔 있는데, 거기 망했는데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, 진짜로. 여러분. 그러니까 혼자 가야지. 아, 왜? 귀신 나와, 그래. 진짜 그냥 귀신이에요. 이거 삼촌 진짜 먹는데. 그러면 삼촌, 제가 가서 더 잡아서 보낼까요? 아, 잡는 건 지금 어떡해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냉동 포장을 해서 삼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살을 발라내서 살도 안 발라지니까 그냥 먹겠습니다. 맛있나? 구워 먹으니까 새우 맛이 나. 진짜가. 구워 먹으니까 새우 맛 나네. 그래도 나 안 먹을래. 아싸. 머리 부분 너무 써요. 삼촌 다 드세요. 나 안 먹어. 나 안 먹어. 삼촌 다 먹어. 나 안 먹어. 아, 짜장님! 감자장님, 안녕하세요. 개써요. 아! 아! 너무 써! 아, 너무 써. 아니, 진짜. 아니, 빈 거를 왜 사왔어? 아니, 내가 사먹고 싶어서 사온 게 아니지. 그렇게 파니까 그렇게 갖고 온 거지. 와, 아니, 빙글 왜 연기 쩔었다고요? 뭔 연기요? JMS6000968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보경이 선거 끝나고 낚시 한번 가자요, 휴. 나, 육발 앉죠. 선거 끝나고 낚시 한번 가자. 근데요, 천일삼촌한테 배워올 테니까 육발 삼촌 기대하세요. 육팔삼촌 찌낚시 전문이시라는데 찌낚시 좀 물 깊이 이런 거 좀 배우겠습니다. 참돔 낚아보겠습니다. 육팔삼촌이랑. 아, 이거 진짜. 이거 진짜 다 삼촌 진짜. 삼촌 이거 보시면 다 살아있거든요. 살아있는 생채로 제가 냉동하겠습니다.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, 지금. 알이 통통해요. 알이 통통. 고동 서비스. 고동을 서비스. 꽃게도 한 마리 있어요. 꽃게도 서비스. 장수님 부계정인가요? 안녕? 간짜장님! 왜 오랜만에 오셨어요, 근데 간짜장님! 대박, 오랜만, 어서오세요, 간짜장님. 보경이 삼촌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, 건드리지 말고 빨리 급냉이라고. 아, 네. 냉동하자, 지금. 지금 삼촌이 빨리 냉동해라니까. 조금이라도 밖에 있는 것보다 제 침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. 예, 지금 바로 냉동 포장하겠습니다, 삼촌. 지금 바로. 이게 헷갈려요. 네, 간단하니. 지금 삼촌은 어차피 들어야 할 것 같아요. 아, 냉동 포장하러 가고 있어요. 오랜만이네요. 네, 다도 오랜만. 침도 들어갔다. 네, 아까 전에 제가 많이 끊어놔서 침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냉동실에 얼컥했습니다. 짠. 잘 냉동되거라. 자, 이렇게 냉동을 시켜놓은 다음 저는 다시 삼겹살 먹으러 이동할게요. 삼겹살 좋아요. 삼겹살 먹고 좀 이따가 바닷가 가서 한번 본 다음에 지금 식구를 해라고요? 지금 식구 해라고? 사람들 왜 이렇게 지금 식구를 해래?
지금 식구에? 그러면은 삼겹살을 구워서 방에 가자. 이래. 오빠야 어때? 지금 삼겹살 구워서 방에 가는 건 별로야? 아 아니다 아니다. 그래도 일단 저거 밭 그 뭐라고?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네. 네 먹어야죠. 잘 먹진 않아요. 조금이요. 이제 먹기 시작해서 저 술을 잘 못 먹어서. 마음의 정리 어서 오세요. JMS 6009960A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해루질 네. 한다면서. 해루질 맞춰서 씨가 오신 거군요. 683촌. 해루질이 불법이라서 안 된대요. 미치겠어요.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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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내 요거야. 내 간짜장이 이제 곧 할 거니까 잠시만요. 카메라 단속해서 음파치 채운대요. 자기가 카메라 다 설치해가지고 막 다 보고 있대요. 밤에 잠도 안 잔대요 그 사람. 농담님 어서오세요. 남의 말에서 갑질했네. 네 갑질하시는 것 같아요. 계장님이 하면 잡아간대요. 네 그래서 못해요. 너무 슬퍼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개나 굽고 있습니다. 조개 아가씨 조개를 먹어요. 못했어요. 앞으로 안 올 거예요. 그릇에 있는 노랑 소스 이거요? 버터예요. 소스가 아니라 버터. 버터 버터인데요. 똥 아닙니다. 버터입니다. 자 이거를 빨리 자 빨리 어떻게 구워야 될 것 같아요. 불이 금방 약해졌네. 아까 그 수수에 다시 넣자 오빠. 뭘 넣었는데 근데 집게로 넣어? 집게로 넣고 이걸 젓가락으로 하면 되지. 어? 어때요? 집게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네 이 펜션. 어청가에서 관리합니다 내 여기를. 그래서 밤에 유튜버들은 몰래 이렇게 하다가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생방송 중이라 가지고 또 누가 신고하거나 이러면 좀 애매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. 깔끔하게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. 깔끔하게 안 할게요. 오늘 잘해준 아스님. 일단은 이렇게 하고 밖에 산책 조금 하긴 할게요. 이따 이거 해놓고 산책은 밤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. 밤에 혹시 또 뭐가 있을지 몰라요. 혹시 모르 낙지가 떠 있을 수 있잖아 둥둥. 아마 체험비 내고 해야 할 거예요. 아닌가? 아니요 체험비도 안 받는데요. 그냥 다 안 된대 그냥. 몰라 그냥 다 안 된대. 아 이거 구운 것도 다 먹을게 이제. 응. 안 한대. 네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그냥 네가 쉬운가 봐. 이거 좀 이상하다. 뭐? 뭐 이상한 진액기 부르는데. 나는 그런 거 안 먹어봐서 몰라. 봐봐, 이게 지금 구웠잖아. 응. 이상한 진액기 부르던데. 헛! 와, 아 씨, 이거 자르기 겁나 힘드네. 아, 잘렸다. 하트, I love you, I love you. 손 조심해. 관자 생으로 먹어야 맛있어. 아, 관자요? 내 관자 여기 하얀 부분인데 생으로 못 먹어요 저. 왜 이렇게 불화하노? 예,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래요. 그래도 차근차근 나아지지 않겠습니까? 자,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먹겠습니다. 자. 오빠 계속 먹지 마 말고 이렇게 좀 해봐봐. 자꾸 먹네. 예, 어린 건데 그 샀어요. 아저씨가 이걸 줬어요.
그 5,000원치 줬어요. 5,000원. 이거 이제 들어봐. 내가 이거. 자. 수 추가 중. 현장사 바로 뽑아 이제 수 추가. 숯이 네 개밖에 없는데 과연 될까? 이 정도면 충분해. 그래? 뭐 안 될 수도 있지. 안 되면 후라이팬에 좀 더 태워 먹어. 그래요. 네, 이렇게 해서 다시 도전. 해봉님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해봉님 누구세요? 근데 처음 보는 분이네. 기름 떨어지면 불 올라온다. 맞아. 기름 떨어지면 불 올라와요. 이참에 다시 올리겠습니다. 삼겹살이. 넌 젓가락으로 이거 조개 모으고. 이건 나중에 그 술안주고. 스님 어디 가고 두면 뭐 스님 교정계가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요. 누가 낮에와 시청자입니다. 아 그래요 해봉님. 가끔 놀러오세요. 가다행님 팬분들 많이 오시네요. 감사합니다. 자주 와줘서 감사해요. 가다행님 반해서 팬분도 자주 와주시거든요. 이쪽에 다 구울 거야? 그거? 몰라? 다 먹는 게 낫지 않나? 별로 안 먹을 거면 먹지 말고. 다 먹으려면 다 먹어버려. 다 먹어버려. 양 얼마나 든다고. 500g밖에 안 되지. 그렇지. 500g 1인분이지 뭐. 아니면 일단은 들고 가서 모자랑 그래. 후라이팬에 굽자. 그래 그럼. 혹시나. 그래. 비닐 뜯기잖아. 자 그래.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빨리 익힌 다음에 짜지고 있어. 산책단 오겠습니다. 그러니까 굽는 동안 우리 오빠랑 그 친오빠랑 둘이 갔다 올게요. 친오빠랑 둘이 산책 좀 다녀올게요.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어떻게 생겼는가. 그 밖에 생물체가 있는가 없는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어.